안녕하세요. 구속된 일도 있고 수배된 일도 있고 보통 사람들한테 관계가 간 건 아닙니다. 두 살 때 어머니 손잡고 공장을 갔던 사람입니다. 너무 어려운 삶 때문에 자살 시도도 두 번씩이나 했, 단순 전공 교체가 아니라 진짜 전공 교체. 새누리당에서 갈려 나온 사람이나 세력은 빼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강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강자라면 경제 권력자들이 되고 노후도 갖춰서 그러시죠. 이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이 야합을 해가지고 다수 국민들한테 기회를 뺏고 또 결과물들을 지나치게 많이 독차지하고 그래서 생긴 이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람들의 꿈을 뺏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평생을 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살아왔고 또 제 어릴 때 경험이 소년 노동자로 참혹한 삶이었는데 지금도 우리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쳐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공인이 아닐 때도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아니면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뭐 구속된 일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수배된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으로부터 반격을 당해 처벌된 일도 있죠. 보통의 정치인들은 그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죠. 그래서 저한테 과격하다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그 과격함이 공연히 과격한 게 아니라 보통의 정치인들은 접근하지 않는 소위 성역, 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망설이지 않고 싸우고 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장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심하게 상처 입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시끄러우니까 과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의 그 부패함이나 불공정함을 스스로 양보할 리 없는 상황에서 온건하게 합리적으로 품위 있게 노력해서 실제로 뭘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과격한 건 아닙니다. 합리적인 세상 사람들한테 과격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회 질서에 대해서도 과격한 모양을 띠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과격하게 상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청산해야 될 우리 사회의 사회 악들, 불법과 편법, 특권 이런 것들과 싸울 때 과격한 거니까 이런 건 사실은 좀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오늘 철도 노조 초청으로 강연을 왔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삶이 또는 다수 국민들의 삶이 좀 존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마치고 12살, 만으로 치면 12살 때 어머니 손잡고 학교를 간 게 아니라 저는 공장을 갔던 사람입니다.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산재사고 때문에 장애인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삶 때문에 뭐 자살 시도도 두 번씩이나 했던 아주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아픈 기억들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겪었던 그 억울함, 불합리한 삶, 불합리한 환경 이런 걸 겪지 않게 해주는 게 제 꿈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마칠 때 판사, 검사는 그야말로 기득권, 군사정권의 그야말로 주구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거부하고 어렵긴 하지만 26살 나이 때 제가 그야말로 인권 변호사를 하겠다고 그 돈벌이도 안 되는 그 어려운 변호사의 길을 제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시민운동을 했고 또 그 후에는 결국 이 변호사를 하면서도 뭐 두 차례 구속되거나 수배된 일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립의료원 소위 공공의료 확립 확보 운동을 하다가 그때 또 역시 반격을 당해서 수배되면서 제가 교회 지하실에 수배 생활을 하게 했을 때 시장이 돼서 공공의료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건강한 행복한 삶을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제가 출마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결국 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된 후에도 저는 이 공직자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그야말로 맞짱 떠서 싸우고 종북몰이를 하는 그 부당한 시도에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심하게는 친인척 비리라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형제 간에 의절하고 가족 간 다툼이 녹음돼서 공개되는 그런 수모도 겪었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공직 비리를 막지 못하면 공정한 사회를 결코 만들 수 없다. 공정한 사회의 출발, 모든 사람이 억울함이 없는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은 그야말로 이 사회의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공직자들, 정치인들의 공정함, 즉 청렴 강직에 있다.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기초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그 후보로 호출해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 뭐 시장 기초단체장 하면서 갑자기 대선 후보로 이렇게 호출된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일이죠. 그런데 제가 가진 신념, 공직은 청렴 강직해야 되고 그게 비록 가족 간 의절이라고 하는 참혹한 결과를 빚더라도 공인인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믿고 또 한 가지 거기다 더해서 공직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총력을 다해서 다 이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 아니겠냐라고 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 예를 들면 대규모 부채 청산 소위 모라토리엄 국고 부채 청산 그다음 정부와도 싸워서 밀어붙이는 공약 이행 이런 걸 통해서 공약 이행률 96%라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전대미문의 성과를 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저 사람을 대통령을 시키면 성남시장 할 때보다도 훨씬 더 잘하지 않겠냐 더 큰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신 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일종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뭐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 그 국가 리더 군의 한 사람으로 국민이 봐주시는 것 자체가 이미 이변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이 기적은 그야말로 합리적 예측이 안 되는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적이 또 계속돼서 저한테 더 큰 기회를 우리 국민들이 꼭 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은 과거 적폐청산,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극복과 대통령 퇴진 이런 과거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저와 함께 싸우다 보니까 지지율이 폭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과연 이 나라 미래를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그 점에 대한 검증이나 확신은 아직 안 드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변방에 있는 비주류이고 당내 세력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제가 보완하고 당내 후보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변화, 정권교체가 아니라 단순 정권교체가 아니라 진짜 정권교체 더 나은 정권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제가 국민에게 드리면 제가 경선에서 다시
그 과거의 상승 추세를 되찾아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경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지율이란 이 5천만 명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아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95%가 답하지 않고 한 5%가 전화 받아서 아 물어보니까 그냥 누가 될 것 같네 이렇게 지목해 주는 거에 불과하죠. 근데 경선은 5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최대 투표 인원이 100만 명을 넘지 않을 텐데 극히 국민 중 일부가 적극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를 가지고 투표합니다. 그러면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 중에서 진짜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갈 사람이 누구일까를 고르게 될 테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세력이 부족한 건 당 후보를 뽑는 거기 때문에 당이 제 후보 되는 순간에 당에 있는 인력과 자원과 정책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충분히 또 딱 커버할 수 있다고 믿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로버트 태컨부이라고 하는 거대 민주당 민주당의 조정관을 잡을 사람을 뽑는 거지 바깥에서 별도의 로봇 태권비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당과 인력이 못 쓰게 되죠. 그건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충분히 설득하고 저처럼 일관성 있게 말 바꾸지 않고 한 번 말한 건 지키고 원칙과 기본에 투철하고 그다음에 그 공약 이행률에서 보는 것처럼 철저하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리면 저는 뭐 경선 과정에서 다시 그야말로 이변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 자체로는 과반수가 안 되는 그야말로 여전히 소수의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책임져야 될 영역, 즉 새누리당에서 갈려 나온 그런 사람이나 세력은 빼고 정통 민주 세력이 최대한 통합하고 통합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연대를 해서 연합 정권이라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소수 정치 세력 또는 정치인들의 이익 때문에 혹시라도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나 역사적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야권의 대통합 또는 야권 연대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하고 야권의 단일화 또는 연대를 위해서 협상에 의존하게 되면 자꾸 갈등 생기고 분열하니까 그 자연스럽게 야권이 단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권이 전체적으로 연합 정권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1등은 대통령이 되면 될 테고 뭐 2등, 3등 하는 세력들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 선거에 이기더라도 여당이 소위 다수가 되어서 실제로 국정개혁, 국민이 바라는 혁명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님처럼 뭐 여당도 지금 새누리당도 뭐 함께하는 대연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제 생각에는 뭐 취지는 좋은데 예, 뭐 다 함께 하자 말은 좋은데 지금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와 혼란을 가져왔던 세력을 청산하자는 게 국민의 뜻인데 그 청산해야 될 세력들까지 합쳐서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 원리,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부인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합 연정을 하더라도 야권끼리 해야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은 그건 뭐 제가 국민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뭐 개헌은 뭐 제가 일관되게 얘기한 것처럼 4년 중임에 대통령제를 하되 분권이 강화된 형, 분권과 기본권이 강화된 형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되 현재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한 로드맵과 개헌의 내용을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그 제시한 대로 당선된 후에 그 다음 임기 내에 좀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산이야 우리 외가 친척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또 제가 안동 출신인데 경북 이 경북 안동 사람들은 되게 대구 아니면 부산으로 이렇게 이주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우리 동네 친인척 분들 또는 또 외가 분들이 부산에 많이 계시고 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의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해운대와 강한니. 저도 젊은 시절에 또 최근에도 집사람하고도 자주 부산에 옵니다. 해운대와 강한니 뭐 이런 데는 뭐 오륙도 뭐 이런 데는 그 자체가 일종의 로망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부산 이 일대 제일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는 것은 지역 경제 후퇴 제일 심각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특정 산업 영역 중에서 이제 조선 해운 산업 구조 조정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원전 문제가 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좀 이렇게 불안감을 많이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공항 문제로 또 생긴 박탈감 이런 것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경제 문제고 이 경제 문제를 불러온 제일 큰 이유는 지방 소외, 중앙 집중화 지방 소외라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좀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게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서울 중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 조선 해운 구조조정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조선 해운에 대해서 축소일변도로 좀 자꾸 가고 있는데 사실 조선 해운 경기는 한 2, 3년 지나면 또 살아날 수 있는 산업 영역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에서는 또 상대적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비교 우위야 상대적 빼고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일시적인 이 불황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저는 슬기롭게 잘 견뎌 나갈 수 있고 그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정부의 금융 지원 또 공공 선박의 조기 발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좀 세워주면 지금 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좀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원전으로 인한 불안감 문제는 장기적으로 폐쇄 그러니까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원전 건설은 좀 중단하고 현재 있는 운영되는 원전들의 안전성을 좀 최대한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원전 제로화 정책으로 가고 대신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좀 늘려서 이걸 대체 산업으로 이 지역에 좀 배치하는 것을 좀 실행하면 저는 지역 경제도 좀 살고 원전으로 인한 불안감도 좀 해소하고 지역 경제도 발전하는 그런 효과들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2도시인데 서울과 부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 정도를 보면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역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자가 가져야 될 제일 큰 사명은 그 공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거고
그 주변 측근 친인척들이 그 공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가족 간 우애를 중시하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만연하고 있는 현대 상태에서는 이 친인척 관리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7남매인데 다른 형제 자매들은 대체적으로 다 모두 다 이런 시정에 개입을 한다든지 뭐 이권에 관여한다든지 전혀 하지 않는데 딱한 형님만 제가 시장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본인이 시장 친형님을 내세워서 시정 개입, 이권 개입, 뭐 인사 개입 이런 것들을 대놓고 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제가 막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눈 감아줬으면 뭐 형제 간에 분란도 없었을 테고 잘 지냈겠지만 친인척 비리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많지요. 개인적인 측면에도 그렇지만 저는 공직자의 최고의 덕목은 청렴 강직함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결국 친인척 비리와 형제 간 우애 중에서 친인척 비리와 그다음에 형제 우애 중에서 결국은 친인척 비리 방지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했습니다. 그런 데서 약간의 그 상처도 입고 수모도 당하긴 하지만 저의 부족함도 후회하는 한편에 이 공직 부조리 친인척 비리 때문에 고생 안 하는 공직자가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 청렴성과 형제 간 우애, 형제 의절 이 중에 공직 청렴성을 선택한 거죠. 저는 뭐 이거를 국민들이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세상, 공정한 세상 이런 걸 원하는데 그러려면 이 변화로 이익을 얻어야 될, 얻는 사람, 즉 현재 상태에서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의 좀 주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세상은 바뀌지 않고 소위 기득권자라고 하는 집단들은 스스로 절대 양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꾸려면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데 기왕 바꿀 거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되는 좀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구악,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은 재벌과 정치라고 보는데 이 재벌과 정치 그리고 권력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건 바꿔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 바꾸겠습니까? 또 그들과 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관련 없는 좀 참혹한 삶을 살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불공정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고자 노력했고 또 앞으로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이재명 선택해 주십시오.